안녕하세요. 취업이 보인다의 조소연입니다. 오늘은 화요일이죠. 국경을 넘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고 싶은 대한민국 청년들을 위한 시간, 해외 취업으로 소식 꾸며봤습니다. 먼저 오늘의 취업 정보를 신세미 캐스터가 알려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의 대기업 채용 소식입니다. 먼저 GS 엔텍에서는 설계와 플랜트 견적 분야에서 신입과 경력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분들 가운데 20계열 전공자와 경력 2년 이상인 분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서는 4월 27일 자정까지 받습니다. 쌍용건설에서는 건축과 토목, 전기, 설비 분야의 신입사원을 채용하고 있는데요.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분들과 2019년 8월 졸업 예정인 분들이 지원할 수 있고요.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해외 근무가 가능해야 합니다. 지원서 마감은 4월 28일 자정까지 받습니다. 롯데 멤버스에서는 서비스 기획과 운영, 제휴 컨설팅 분야의 경력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졸 이상으로 경력 3년 이상인 분들이 지원 가능하고요. 관련 업무 경력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서는 4월 28일 자정까지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SBI 저축은행에서는 IB와 기업금융, 핀테크, IT 분야에서 경력사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국내외에서 4년제 대학 학사 이상을 취득한 분들, 그리고 경력이 5년에서 10년 사이인 분들이 지원 가능합니다. 이때 수학과 통계학, 컴퓨터공학 전공자를 우대하고 있고요. 모집기간은 4월 29일 자정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해외 취업 어디까지 가봤니? 이번 시간에는요, 김한기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한 달 넘게 독일 취업에 대해서 좀 달려오고 있는데요. 네.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라고. 대망의. 대망의. 네네네. 아,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뭐 길게 했다고 해도 아직도 부족한 것 같고, 네네. 더 말씀드려야 될 것들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독일 조금 오래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 지인들, 시청자분들이 요구하셨던 좀 자세히 좀 해달라 이런 말씀들이 좀 네네. 있으셨고요. 아, 독일은 뭐니뭐니 해도 외국인들에 대해서 도의적으로 웰컴하는 그런 국가이기도 하고요. 취업과 관련돼서 빈틈이 보이는 나라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부족한 직종들이 많이 있는 외국 사람들을 많이 채용하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나라여서 제가 조금 더 길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독일 저도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새롭게 알게 된 이야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셨죠? 그럼 오늘은 좀 어떤 이야기로 먼저 시작을 좀 해볼까요? 네네. 오늘 독일 비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네. 아, 독일은 외국 청년들을 좀 많이 좀 왔다 갔다 교류를 시키고 싶어하는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호주라든지 칠레, 홍콩이나 일본, 뉴질랜드 그리고 대한민국 이런 나라들을 워킹홀리 네, 프로그램에다 월 프로그램을 많이 오픈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요걸 하기 위해서 국가들끼리 양자 협정을 체결을 많이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유효 기간이 12개월까지 되는 워홀 비자를 취득하고서요 독일 내에서 체류 비용을 만들어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관광 취업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 먼저 알아보죠. 신청과 발급에 대한 것 좀 알려주시죠. 네, 신청 자격은요. 만 18세에서 30세, 다시 얘기하면 우리나라 나이로 만 28세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그런 분들이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월 비자 발급을 위해서는요. 체류권법 전제 조건 하에 적어도 2,000유로 정도는 자비로 이제 본인 명의의 통장에 잔고가 있어야 해요. 네. 그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1년간 외국 여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외국 여행 보험이 체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체류권법 시행령에 따라서요. 원칙적으로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독일 내에서 할 수 없고 외국에 있는 독일 대사관에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재정 증명서가 있어야
이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 저희가 좀 들어봤는데요. 네. 그래서 독일 내에서는 이 워킹홀리데이 비자라는 걸 좀 신청할 수가 없다는 뜻일까요? 네네. 일반적으로는 네.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없을 수 없겠죠. 독일 내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은요. 어떤 다른 목적으로 체류를 하고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을 해주고 있어요. 네네. 예를 들면 어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독일을 갔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체류를 한 다음에 워킹홀리데이를 좀 해야 되겠다. 협정에 의해서 계속 독일에 체류하고 싶다. 출국하지 않고 독일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까는 5월 비자 독일 밖에서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예외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제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같은 목적으로는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이제 독일 내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시면은 워홀 비자가 완료되기 전에 그 체류권법에 따라서 독일 내에서 이제 정식 취업했다라는 예. 그런 위한 체류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노동청의 노동 허가를 받아야만 취업 비자로 전환하실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년 정도 기간의 워킹홀리데이 비자 알아봤고요. 다음으로는 네. 좀 어학연수라든지 유학을 가는 분들 위한 비자도 좀 알려주시죠. 네네. 어학연수생, 입학준비생, 정규학생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체류할 수 있는 연장 기간을 이제 좀 설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유학생 비자 같은 경우는 교부 체류 허가는 2년을 초과할 수 없어요. 최대 2년입니다. 그리고 학업 진행하고요. 적절한 기간 내에 이제 졸업하지 않을 경우에는 못할 경우에는 2년씩 연장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학 입학 지원자용 비자 체류 기간은 2년에 비해서 좀 짧은 9개월입니다. 네. 이 체류 허가는 1년 중에 이제 120일 취업이나 학생 아르바이트 이거 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학생 비자 같은 경우 이제 학교를 졸업을 안 했을 경우에는 연장 교부된다고 하셨습니다. 대학 졸업할 경우에는 좀 어떤 비자가 발급되는 걸까요? 대학생 독일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하고요. 해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독일에서 구직 활동하는 사람들한테는 뭐가 발급이 되냐면 구직 체류 허가라는 게 발급이 됩니다. 네. 우선 독일 대학에서 졸업한 다음에 구직 체류 허가를 받으신 분들 보면 해당 비자 신청 자격과 필요 서류 요건 화면에서 이제 좀 보시면 이해를 하기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신청 자격은요. 우선 독일 대학에서 졸업을 했어야 돼요. 또는 독일 유학 체류 허가 소지하셔야 됩니다. 독일 내에서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학업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마치고 난 다음에 독일에서 구직 활동할 수 있는 최대 18개월, 1년 반의 체류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특히 구직을 하기 위해서 체류권이 유효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고용. 원칙적으로는 이제 학업이나 관련이 있거나 유사한 업종 같은 경우는 노동청의 동의를 받지 않고 예. 그대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결국 이 기간 동안에는 이제 노동청에서 어떤 허가라든지 이런 거 없이 모든 고용 관계가 허용돼서 자유롭게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부여됩니다. 18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독일에 계속 남아서 일을 하고 싶어요. 이럴 경우에는 해당 구직 체류 허가 유효 기간 만료되기 전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체류권법에 따라서 정식 취업을 하기 위한 체류권으로 전환을 하셔야 해요. 네. 이 경우에도 이제 노동허가 받으셔야지 취업 비자를 취득하실 수가 있다는 건 동일합니다. 예, 그 이 구직 체류라는 게 이제 국내 대학을 졸업한 분들한테도 좀 비슷하게 허가가 되는 걸까요? 그렇죠, 그렇죠. 네. 국내 대학 졸업한 경우에도요. 구직 체류 허가 신청하실 수가 있거든요. 최대 6개월까지 독일에서 체류하실 수 있으면서 체류하면서 이제 일자리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신청 자격 요건 표 보시겠습니다. 필요 서류 좀 정리했는데 이 화면에서 보시는 거 참고하시면 독일에서 인정되는 국내 대학을 졸업했을 경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대학을 나왔다. 그런데 아무 대학이나 되는 게 아니라 독일 내에서 한국 대학이다라고 인정해주는 그런 대학에 대한 조사가 좀 필요하시다는 거예요. 그때만 비자가 발급돼요. 대학 학위 인정 여부, 학위를 인정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이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되는데 아나빈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교육문화장관협의체 해외교육중앙본부 홈페이지거든요. 여기서 이제 쉽게 조회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아나빈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학교가 확인되지 않아요.
그러면 학위 공증입니다. 스테이트먼트 컴퍼러빌리티라고 해서 독일 노동청 산하 기관에다가 신청할 수 있는데 수수료가 약 한 200유로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빈이라는 홈페이지를 잘 들어가 보시고 네. 조사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미 뭐 독일에서 학업이나 다른 목적으로 비자를 취득해서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비자는 신청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독일 대학 졸업자들이 이제 구직 체류 허가를 받았을 때는 18개월 동안 독일에 그렇죠. 체류할 수 있는 거고 네. 국내 대학 졸업자들은 6개월 정도 네, 그렇습니다. 허가가 되는데, 정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독일 대학 졸업자들은 사실 그 구직 체류 허가 때 학업과 관련된 업종에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내 대학은 그게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 대학 졸업자한테도 해당이 되느냐, 뭐 이런 말씀을 좀 물어보신 것 같은데 아쉽게도요, 이런 경우에는 구직 기간 중에 어떤 종류의 노동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취업 직전까지만 허용되는 체류 허가예요. 취업이 됐다 그러면 즉시 취업 비자로 전환해 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독일 대학인지 국내 대학인지 졸업자에 따라서 어느 정도 좀 차등 대우는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우리나라에서 가는 거기 때문에 독일 대학에서 나 공부를 하신 분인지 아니면 한국 대학을 졸업하고 가시든지 예. 본인의 신분을 명확하게 구분하셔서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드디어 독일의 취업 비자 네. 발급 절차를 좀 알아볼까요? 네네. 독일 취업 비자는 취업 체류 허가를 받는다라는 것이랑 같은 의미인데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독일에다 세금을 납부해야 돼요. 두 번째, 독일 회사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때 노동청에서 노동허가를 전제를 해서 이렇게 취업비자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발급 절차 좀 정리해드렸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면 첫 번째로 근로계약 체류 신청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서류들을 좀 구축을 하셔야 돼요. 비자 신청서, 근로계약서, 고용사유서 이런 것들을 노동청에다 제출을 하면 허가 여부를 결정을 하고 이제 회신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취업비자 발급받는데 노동청에서 접수한 서류 근로계약서상에 급여가 해당 지역의 통상적인 급여 수준하고 비슷해야 합니다. 그래서 적정한지를 좀 판단하고요. 근로조건이 법적 규정을 충족하는지도 노동청에서 검토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세 번째인데요. 취업 우선권 지닌 독일인, 이건 뭐냐면 자국민들을 우선적으로 취업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컨더로 EU 지역이라고 하죠. 소속 국가들. 그 지역에서 지원하신 분들이 많은지 안 많은지를 먼저 검토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서드로 저희들한테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취업 비자를 내주고 있는 그런 경우죠. 만약에 노동청이 노동 허가를 결정하게 되면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기간이 끝날 때 말소되기 때까지 노동 허가를 발급해 주고요. 이후에 이제 갱신 신청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 2년짜리가 될 수도 있고 3년짜리가 될 수 있는 노동허가를 추가적으로 발급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외국인 간청 노동허가 기간에 상응하는 체류비자라든지 뭐 취업비자 발급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노동청에서 발급하는 노동허가라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게 허가를 좀 안 내주는 경우도 있을까요? 그렇죠. EU 역외 국가라고 하죠. 그 유럽연합 지역 이외의 국가의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가 그 경우가 해당될 텐데 우리나라 청년들도 그 경우에 해당되시겠죠. 독일 내 회사하고 이제 근로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청년이. 네. 노동청이 심사 항목에 근거해서 노동허가를 거부할 가능성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취업비자 받는 게 마냥 이렇게 녹록하거나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초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취업에 빈틈이 보이는 나라라고 이런 빈틈을 한번 보셔야 돼요. 독일 내에 어느 나라 마찬가지지만 인력 부족 직종은 반드시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 직종에 취업할 경우에는 노동청에서 사전 동의를 얻기가 상당히 수월한 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조건 이외에도 또한 고용주가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많지는 않습니다만 유럽 EU 국가 국민이 아니다. 그래도 우리는 꼭 채용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유를 자세히 써서 노동청에다 제출하잖아요. 그리고 노동청에서 이제 해당 근로자 노동 허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확고한 채용 의지가 고용주에게 있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노동청이 끝까지 거부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인력 부족 직종이 아닌 분야에 취업을 하려면 일단 이 고용주가 좀 놓치지 않아야 하는 그럴 만한 능력을 좀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네네. 자, 어떤 역량이 이 고용주의 그 채용 의지라는 부분을 좀 높일 수 있을까요? 네, 독일 현지 기업에서 외국인 구직자들한테 요구하는 능력은 이제 직종마다 다를 수밖에 없겠죠. 일반적으로는 첫 번째 일정한 수준의 이제 영어 정도는 좀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독일어 구사 능력도 어느 정도 돼 주셔야 합니다. 근데 그거에 버금가게 중요한 게 관련 전공하고 얼마나 연계가 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최근에 구직자들 말씀 만나갖고 이야기하면 이야기를 빼는 수가 없습니다만 왜 그러냐면 현장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관련돼서는 전공과 연계된 경력이 있느냐 이거 채용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해외 취업에서 영어하고 해당 국가 모국어 구사 능력은 뭐 기본적으로 당연히 요구될 수밖에 없는 요건이고요. 독일에서는 또 특별한 점이 있죠. 아우스빌딩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공하고 실무 중심의 교육 체계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전공과 연계된 실무 경험 보통 이제 2년에서 한 3년 정도 취업 요 기간이 취업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블루카드 말씀하실 때 그 최저 연봉 제한을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랬죠. 독일의 취업 비자 발급 때도 이런 제한이라는 게 있을까요? 네. 금액 기억하시나요? 2019년 1월부터 블루카드 발급받으려면 세전으로 53,600유로를 받으시거나 또 인력 부족 직종 같은 경우는 세전에 39,624유로 이상의 연봉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것들을 이제 노동허가 내주는 이제 전제 조건으로 하는데 중요한 결정하는 이제 심사 항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급여가 그 해당 지역에 근무하려고 하는 그 해당 지역에 다른 근로자들하고 그 사람들이 받는 통상적인 급여하고 수준하고 비교할 때 적절하느냐라는 거예요. 적절히 그들보다 현저하게 낮은 금액이 적절하다고 판단 안 하겠죠.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이제 지역과 직종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연봉 적정성은요, 요거 잘 보셔야 돼요. 독일에는요, 노동청에서 근무하는 그 공무원들, 그분들의 판단을 굉장히 존중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의사결정에 대단히 많은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 성향에 따라서 최소 연봉이 기준이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높아지느냐 낮아지느냐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지에서 만약에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네. 그분들 인정하시고 그분들의 권위를 최대한 존중하시면서 결례하지 않으면서 하는 것이 내가 비자를 받는 데 유리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취업을 하고 이제 취업 비자까지 받았는데 네. 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비자 문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궁금하네요. 취업 비자 받으시면요 회사 이름이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일하기 위해서 취업했다라는 게 표시가 되어 있어서 해당 비자 효력을 그 회사를 그만두면 잃게 됩니다. 이거 네. 명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2-3년 갱신할 수 있다고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갱신된 비자에는 회사 이름이 없어요. 오. 갱신된 비자에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근무하고 갱신했습니다. 회사로 옮겼습니다. 근무 가능합니다. 비자 기간 동안에는. 네네. 네, 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예. 그러면 만약에 이제 갱신되기 전에 그만둬서 이제 이 회사를 그만둬서 비자 효력을 잃었으면 네. 다시 또 취업 비자를 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건 뭐 기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좀 기억하셔야겠고요. 네? 자, 지난번에 독일 하면 또 직업훈련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이런 직업훈련 받을 때도 비자가 좀 필요한지 이 부분도 좀 알려주시죠. 네. 이름 아우스빌딩이라는 독일 직업훈련인데요. 이거 할 수 있는 직장 구한 경우에만 이런 케이스에 해당이 되십니다. 만약 그 직장을 구했어요. 그리고 근무할 경우에는요. 해당 직장으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급여를 받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금 납부해야 돼요. 그런 근로소득자의 지위가 전제 조건입니다. 아우스빌딩을 위한 비자는 큰 의미에서는 취업 비자 영역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직업 훈련생인 경우에는 교육생 신분도 같이 갖고 있잖아요. 네. 직업인이기도 하면서 교육생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독일 내에서는 아우스빌딩 비자를 취업 비자 영역에서 이제 별도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취업 비자하고 아우스빌딩을 구분해 놓은 거죠. 아우스빌딩 비자는 국내에서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독일 현지에서
한국 아우스빌딩을 할 수 있는 직장을 구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국내라 보니까 혼동하시겠죠? 한국에서 우리 같은 경우 한국에서 못 한다는 얘기예요. 독일 현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비자 신청을 위한 필요 서류나 발급 절차는 취업 비자 발급 과정하고 대동소이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취업 비자 발급 받으려면 우선 비자를 발급해줄 취업처를 구해야 되잖아요. 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상하반기 공채를 좀 진행을 하지만 외국은 좀 드물거든요. 그렇죠. 독일의 좀 채용 시스템은 어떻습니까? 말씀하셨듯이 독일 기업들은요. 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수시 채용해버립니다. 수시 채용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독일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을 좀 구분을 해보니까 현지 기업이 있겠죠. 독일 현지 기업. 아니면 교포, 한국 교포나 독일에 진출한 한국 기업.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구분하실 수가 있습니다. 독일 현지 기업에 이제 채용하는 채용 공고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주로 이제 홈페이지에다가 첫 번째 많이 올립니다. 그리고 독일 노동청 홈페이지에다가 또 올립니다. 예. 그 홈페이지가 스텝스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동청 홈페이지는 따로 있고 스텝스톤이라고 구인 사이트가 또 하나 있네요. 요거 하나.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채용 박람회가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통해서 공고를 올리기도 합니다. 특히 요즘에 SNS가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이제 링크드인 사이트 많이 보시거나 싱 사이트 많이 보십니다. 이렇게 해서 비즈니스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해서 구인 활동도 하고요. 네. 또 구직 활동도 하고 이런 채용 문화가 현지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죠. 절차를 물어보시더라고요. 현지 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적으로 채용 공고 내고 이력서 접수 받고 서류 전형을 한 다음에 인사 담당자가 해당 또는 뭐 해당 부서 팀장이 인터뷰를 합니다. 이 인터뷰할 때는 어학이나 전공 이런 관련된 질문하고요. 네. 경력 검증 꼭 들어갑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내부 결재를 하고 최종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고 보게 되면 최종 합격자 발표가 끝이잖아요. 예. 독일 같은 경우는 고용계약서 체결 이 부분까지도 일반적으로 다 제시하고 있다는 게 우리랑은 조금 문화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 그만큼 근로계약서, 고용계약서 체결하는 건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도 좀 확고하게 좀 하고자 넘어가고자 하는 그런 부분은 좀 볼 수가 있네요. 네. 이 부분은 좀 독일 현지의 기업이었고요. 그럼 네. 독일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조금은 좀 차이가 있겠죠? 그렇죠. 현지에 진출한 기업이라든지 한국 기업 같은 경우는요. 국내 구직자를 채용할 때 내부 네트워크를 좀 많이 활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교포신문이라든지 예. 베를린 리포트, 월드자 플러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한국인들이 주로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나 포스트를 정해놓는 겁니다. 공고를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여기는 독일에 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국내 기업이랑 조금 더 다른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유사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고 내고 이력서 접수하고 서류 전형을 합니다. 워킹 홀리데이 아니면 노동비자 취득 가능 여부를 체크를 하죠. 그 단계에서 서류에서. 그다음에 1차 면접, 2차 면접 합니다. 독일 현지 기업은 그냥 인터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1차 면접, 2차 면접 우리 나누고요. 2차 면접에는 보통 이제 해당 부서 팀장이나 법인장들이 포지션을 하게 됩니다. 인사 최종 합격자 같은 경우 인사팀에서 전달을 하고 여기에도 고용 계약서 체결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좀 특이한 거는 한국 기업에 들어갈 때는 노동비자를 신청하고 그다음에 근무를 합니다. 자, 한국에서 합격을 하게 되면은 일단 출근해서 계약서를 쓰시는 경우가 그렇죠. 상당히 예, 많잖아요. 예. 그런데 근무하기 전에 노동계약서, 고용계약서 체결하고 비자 신청해서 비자가 나와야 근무를 개시할 수 있다라는 게 약간 다른 그런 차이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어떤 채용이든 1차적으로 이 서류 전형에서 네. 좀 보통 이 탈락이냐 통과냐 갈림길에 서게 되는데요. 네. 독일 취업할 때 서류 전형을 통과할 수 있는 팁이란 게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독일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거 있겠습니까? 예. 이력서 작성 방법은 국내 기업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독일 현지에서 통용되는 표준 이력서 양식을 보게 되면요. 거기 이름, 국적, 개인 정보가 좀 포함되어 있어요. 학력이나 경력, 외국어 구사 능력이나 컴퓨터 사용 능력, 취미 대부분 비슷하죠. 그런데 국내에서는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해서 이 항목 중에서 빠지는 것들이 좀 있죠. 개인정보, 뭐 주민번호라든지 학력, 학교 이름 뭐 이런 것들 빠지게 되어 있는데 학력이니까 어느 정도 수준을 쓰시게 되겠죠. 채용 공고상 요구되는 경력을 일부 보유하고 있으면 그 부분은 조금 더 자세하게 표기를 해주시는 게 유리합니다. 또한 외국어 교사 능력 표시하실 때요.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제 성적 증명서를 내시잖아요. 표시를 하거나 자격증을 어필을 하거나. 근데 이게 만약에 상이에요. 점수는 잘 나왔습니다. 예. 근데 실제 내가 얘기하거나 구사 능력은 중, 하 이래요. 그렇죠. 그러면 안 내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아, 네. 네. 증명서 상의 거 보고 인터뷰할 때 체크 딱 했는데 아니다. 그러면 그 선에서 그냥 아웃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판단하셔서 조심해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자신의 언어 능력, 구사 능력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는 건 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좀 기술해 주신다면 해당 담당자, 인사 담당자가 채용을 하는데 상당히 참고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한테 판단해 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그런 기술이 구사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서류 전형 통과를 하면 이제 더 큰 산이 면접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면접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랑 좀 비교를 했을 때 독일 기업에서 좀 더 유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혹시 독일 기업에서 하는 뭐 면접 과정이나 이런 거 동영상에서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아직은 못 봤네요. 네네. 취업 시장에서 취업 강사 교수님들이란지 학생들한테 많이 보여주는 그런 면접 중에 독일 모 맥주 회사 인터뷰하는 그런 네네. 동영상이 있습니다. 보신 분들 아마 계실 텐데 보통 독일에서는요 1대1로 면접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지만 다대일 면접을 합니다. 다대다도 아니고요. 면접관들이 여러 사람이 딱 있고 그다음에 한 사람 놓고 면접해요. 예. 안 그래도 면접 자리 떨리는데. 그러니까요. 여러 사람이 심하겠네요. 그러니까 압박이 굉장히 심할 수밖에 네. 없죠. 그리고 기술들도 상당히 하이테크예요. 인터뷰를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뭐 쓰러집니다. 면접관이 네. 이때 이 사람이 어떻게 조치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보고요. 인터뷰장으로 들어갈 때 면접관이 나와요. 예. 나와서 문 앞에서부터 남자 대 남자인데도 손을 이렇게 잡고 들어가. 네. 이거 조금 느낌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이거 네. 뭐지? 그러면서 딸려 들어가는. 그리고 난 다음에 쓰러져. 쓰러져서 뭐 어떻게 하는지를 보다가 그 빈틈에 당황한 틈을 이용해서 연봉 얼마 줄까요?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머. 준비돼서 갔던 사람들은 멘트를 다 잊어버린 상태에서 본심이 툭 튀어나올 수밖에 예. 없어요. 뭐 그거 말고도 다른 경우도 있는데 여러 지원자들 중에서 갑자기 면접 보고 있다가 비상 사이렌이 울려버립니다. 예. 그러면 건물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바깥으로 나가면 옥상에서 누가 뛰어내리려고 그래요. 그리고서 밑에다가 이제 에어 패드 갖다 놓고 이때 또 어떻게 하는지 구경하면서 아니 면접 하나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네. 온 회사가? 네.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뛰어가서 그거 패드 같이 잡아주는 사람도 있고 네네. 영상 내에 있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그 친구가 합격이 해서 예. 그 맥주 회사에서 바르셀로나 팀을 FC 네. 후원하고 있는데 경기 시작하기 전에 큰 공 같은 걸 가운데다 놓고 이렇게 땡기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가 땡기는 거 하고 원샷 주고 합격 축하합니다. 이렇게 축하 셀레브레이션을 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이건 재미있는 여담이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서류 합격하시면 1주에서 2주 정도 면접 준비 기간 줍니다. 그럼 바로 오라고 안 하고요. 그러니까 예상 질문 잘 뽑으셔서 답변 준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독일 기업 같은 경우는 리더십이나 회사 비전, 산업 이해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전문적으로 잘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질의하고 대답하는 거 보고 면접에 많은 시간을 거기에다가 할애하고 있습니다. 업계하고 회사 최신 뉴스, 산업의 주요 기술 이런 정도는 완벽하게 숙지하고 들어가지 않으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외 상황에서 준비한 것들은 잘 튀어나오지 않아요. 철저하게 준비하시기를 권유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정말 제가 들어본 국가들 중에는 최고 난이도가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순발력도 좀 중요하고 그렇죠. 평소에 그 인성도 많이 좀 드러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좀 독일 해외 취업 소식 이렇게 좀 긴 시간 달려왔습니다. 이제 정말 마무리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독일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께 한 말씀 좀 해주신다면요. 네, 독일은 여러분들을 웰컴 환영할 준비를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독일은 상당히 원칙을 많이 준수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변칙보다는 정칙을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기회는 오는 걸 잡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는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기회 만드셔서 좋은 취업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한기 교수님, 당케. 네, 감사합니다. 비테. 네.